이걸로 어떤 음식 할 거야? 이거 뜬거로 많이 장떡, 가죽 장떡. 그 중에서도 가죽 장떡은 이고장에서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. 곱게 말린 가죽 나물에 된장을 넣어 간을 하는데요.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두고두고 먹던 것이 바로 이 가죽 장떡. 쌉싸래한 향과 맛이 좋아 쟁여놓고 먹었던 음식이랍니다. 냄새가 너무 좋네요. 이게 냄새가 향이 좋아요, 가죽이. 그 전 같은 냄새가 아니라 그 나무 향이 좀 나네요. 이게 향이 좋다는 냄새가. 봄이면 이 가죽 장떡을 했다가 배고픈 애들 주는 것이 일이었던 엄마. 그중에서도 이 가죽 나물 부침개는 오랫동안 모셨던 시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었지요. 시아버지가 딴 것은 좋으신데 술을 과음하세요. 한 번에 술을 어떻게 드시고 오셨길래 그전에는 이렇게 배거트가 마당 한쪽에가 소 매는 것이 있었어. 거가 매는 것이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소똥을 갖다 바지가랑에다 딸딸 이렇게 걷어 붙이면서 소야 놔주기로 하면서 소 밑에 있는 거야. 아무리 내가 인내길래도 되나요? 여자 힘으로는 안 되지. 많이 힘드셨겠네요. 힘들다마다죠. 그냥 술을 드시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사람들 괴롭혀. 야, 한마디로 괴롭히셔. 그래도 곁에서 살뜰히 지켜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. 매운 시집살이에 눈물 콧물 흘린 적도 많았던 세월이지만 다정한 남편 덕에 웃을 날도 많았지요. 고되고 힘들었던 날들도 지나고 보니 모두 다 추억이 된 지금. 엄마의 세월이 푸짐한 한 상에 모두 담겼습니다.